112번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1장 8절이죠. 113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120명이죠. 114번 문제. 아겔다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밭이죠. 피밭. 115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몇 절에 나옵니까? 4번이죠. 21절입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117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9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흥과 금이죠. 118번 문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12절입니다. 119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120번.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 121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속이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12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뭐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들을 선택할 때 세웠던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입니다. 124번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125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되어있네요. 126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127번입니다. 글라우디오의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가보. 128번입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 탈락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가 요한. 129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죠. 130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금지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 피를 멀리할 것, 할례를 금지할 것. 이건 아닙니다. 2번이 아니죠. 할례를 금지할 것. 이게 아닙니다. 131번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다가 기도와 찬송으로 구원되는 기적을 경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빌립보 감옥이죠. 132번 문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6장 31절이죠. 133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상고함으로 라는 구절에서 괄호원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말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덴이죠. 17장 22절입니다. 135번 드로아에서 바울의 돌다가 창에서 떨어진 청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유두고죠. 20장 9절입니다. 136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20장 24절이네요. 137번 문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8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폭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죠.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39번 문제. 초대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은 어디입니까? 요엘서입니다.
148번.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의 이름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141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시각은요? 109시라고 했죠. 109시. 142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땅값 얼마를 감춘 죄죠.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144번요. 빌립이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145번.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46번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4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최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48번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이 성령이란 말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 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